안녕하세요. 배우라 경미를 필수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도 제2회 PBT 시험 마지막 우리 시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1회차, 2회차에 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새로 출제된 문제들이 이제 속속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조금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자, 풍력 터빈이라고 하니까요. 풍력 터빈, 터빈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난감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풍력 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소니까 바람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죠? 예, 블레이드를 돌리는 그런 발전소이죠. 결국은 산 꼭대기에 있고 높이는 한 200m, 블레이드 날개까지 하면 한 300m 정도 높이가 되니까 딱 봐도 번개 맞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자,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필해 설비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하고는 필해 관련된 부분은 잘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1번. 풍력 발전소에 설치된 필해 설비를 우리가 리셉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말은 그냥 사실상 그쵸? 그냥 피뢰침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화도선 등 기타 등등이 있고, 자, 기능저하로 인해서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결국은 피뢰 시스템에 대한 본인 자신의 성능 저하로 다른 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은요. 자, 풍력 발전소의 내부의 계측 센서. 자, 이런 건뭐 사실상 우리가 건물에 있는 어떤 필해 설비가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계측 센서, 케이블 또는 금속관 또는 차폐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 자, 유도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뭐 이건 뭐 사실 뭐 풍력 발전소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모든 설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요. 자, 풍력 터빈에 설치되는 인화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 해야 한다. 어떤 건안 하나? 우리 똑같이 하는데. 그다음요. 자,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한다. 자, 이거는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꼭 풍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어떠한 필해 설비든 다 이렇게 하셔야 하고요. 자, 수뇌부를 풍력 터빈 중앙에 설치한다. 왠지 맞는 말 같기는 한데, 풍력 터빈의 중앙이 어디 있어요? 네. 중앙이라고 하면 뭐 사실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풍력 터빈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위에 상부에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나셀 또는 뭐 너셀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어쨌든요. 자, 그다음은요. 자, 여기에 이제 블레이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죠. 제가 블레이드를 조그맣게 그린 거예요. 네. 그다음 여기에 허브라고 해서 축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진짜 바람개비처럼 생겼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폴이 돼 있죠. 타워라고도 얘기하시죠. 어쨌든 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중앙에 어디가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필해 시스템은 사실 이 선단에 설치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또는 여기에 망사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물, 메쉬 뭐 이런 걸로요. 그리고 요거 선단 끝에. 그리고 앞쪽에 날에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뭐 전체 다뭐 설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선단이라든지, 자, 또는 이런 블레이드, 예, 표면에 하죠. 왜냐하면 얘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올라가는 건 여기가 높잖아요. 번개 딱 맞기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사실 이 나셀에도 여기에도 피뢰침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요. 얘도 맞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돌출돼 있어서 그래요. 자, 우선은 요 정도가 우리가 피뢰 설비에 수뇌부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앙 부분에 배치하도록. 자, 뇌격전류에 대한 뭐 이런 거뭐다요 정도만. 요게 좀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발열의 용선 뭐 녹는다든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형상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새로 나온 문제여서 우리 뭐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 네, 말씀드리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우리 그렇죠. 그래서 뭐 해설 써놨습니다. 자, 선단 부분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 등 인체에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자, 콘센트에 시설할 경우 그거에 인체 감전 모형 누전차 등의 전격 감도 전류는
그렇죠. 이건 제가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일반 지역은 30mA 맞습니다. 그다음요. 욕실은 반토막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5mA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은 콘센트의 시설이고요. 전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에 동작하는 전류 동작형이어야 된다. 전류 동작까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